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에서 부천이 처음에 닐슨 주니어가 올라오고 좀 저희가 처음에 이제 허둥지둥 됐는데 많이 좋아진 게 선수들이 이제 말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맞추고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장면도 많이 나왔고 첫 골이 쉽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부천이 다시 나오고 한 명이 퇴장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다 같이 한 게 좀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. 오늘은 슈팅 한 번은 꼭 때리고 싶었고 경준이랑 사실 말도 많이 하고 잘 맞거든요. 근데 경준이가 딱 제 목소리를 듣고 잘 내준 게 뭐 발등 갖다 댔는데 좀 느낌도 안 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경준이가 너무 패스가 좋아가지고 골 넣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도 무섭다 그러지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경기를 봤거든요. 다 열심히 뛰더라고요. 근데 저희 선수들은 지금 분위기도 좋고 자신감을 좀 찾는다면 지금 2연승이기 때문에 다 같이 또 하던 대로 준비한 대로 코칭 탭 이제 준비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가서 한 다음에 이제 좋은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3연승 갈 수 있도록 팬분들이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니까 또 거기에 힘 받아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홈에서 3연승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